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가 누락된 개발 이익금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특위에 나와서 최소 200억 원이 누락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거제시의회 특위가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 시행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산에서 누락된 사업 항목이 무엇인지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고자산 가액으로 고의로 37억을 축소시킨 꼴이 되는데 그만큼을 개발 이익금에 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협약서에 따르자면 재고자산 가액이 축소된 만큼 개발 이익금에 더해주는 것이 계산 논리상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해당 창고인은 사업 시행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부풀린 토목 비용이 대략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326억이 아니라 실제로 그럼 지급된 건 어느 정도라고 지금 대충 추측을 하십니까? 학교 공사비 5억 들었다. 그다음에 대로 공사비 32~3억 들었다. 그게 다 합치면 107억 정도, 110억 정도 나올 겁니다. 대략 한 200억 이상은 그 차익이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말씀에 따르면. 저의 의견입니다. 예예. 예.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연대도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민간업자의 이익금을 돌려받아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던 거제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며 무기한 집회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환수받아야 할 수백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만 특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경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